어머니의 품처럼 풍요로운 제주 바다. 지금철 제주 바다에서는요, 해녀분들의 성게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 바다향을 가득 담은 황금빛 보물, 고소하고 담백한 성게 수확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앞바다. 남방 큰돌고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초여름을 맞아 이 마을에서는 성게 수확이 한창입니다. 지금이 성게알이 꽉 들어찰 때라 제대로 된 성게알을 맛볼 수 있는 시기인데요. 최근에는 제주산 성게가 건강식품으로 효능이 알려지면서 성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갔던 동일리 마을 해녀들이 점심쯤이 돼서야 무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삼촌. 네. 힘들죠. 많이 힘드셨죠. 네. 지금 물에 얼마나 있다가 나오신 상황이세요? 8시에 들어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 야, 그럼 적어도 한 4시간은 물에 계셨던 네. 것 같은데. 4시간은 충분했었죠. 네. 오늘 좀 이제 수확 양이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못한 것 같아. 어제는 많이 했는데 해는 바닥에 들어서 많이 없었어. 조금 전에 물질하기에 조금 괜찮은 여건이었으셨습니까? 네. 파도가 안 세가지고 네. 파도가 잔잔해서. 오늘 총 몇 분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8사람. 8분에서? 네. 네. 그럼 이제 방금 이제 망을 실었는데 이제 네. 어디로 갑니까? 탈의장에. 가서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이거 까야지. 동일리 포구 인근의 해녀 탈의장. 이곳에서는 오늘 수확한 성게들을 모두 모아놓고 바로 까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일일이 성게알을 파내야 하는데요. 손질법은 간단하지만 성게알이 잘 부서지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또 내장이나 이물질도 깨끗하게 제거해줘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이제 또 늦게 한다면 한 7월 말까지 이제 성게들을 작업해요. 예, 이것이 일거 1년 대목.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확하신 게 성게만 수확하신 거잖아요. 네. 네. 오늘 수확이 좀 어때요, 상태가? 뭐 어저께만큼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섭섭하지는 않겠지. 지금 궁금해요. 이게 지금 성게가 네. 좀 알이 꽉 차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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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엄청나네. 네,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해가지고 다 이 그릇에 물 넣고 해서 까서 이제 또 요 채반에 받쳐가지고 다 이제 내장을 다 건져내요. 이제 그럼 또 성게 닭살하고. 여기서는 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성게 알만 먹는 거예요? 알만 먹어. 요거. 바로 먹어요, 이거를? 바로 먹지. 맛 봐봐. 와. 달고 달콤하고 또 고소해요. 고소하고. 고소하고. 응. 짠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 그 짠 맛은 이제 짠 물에 살다 온 거니까 이제 짠 맛이 나고 이제 그래서 간이 맞춰진 거야 지금. 바다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성게. 단백질과 아연이 풍부하고 바다를 품은 듯한 향긋함과 부드럽고 씁쓸한 그 맛은 한번 맛본 사람은 꼭 찾게 된다는데요. 보통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성게 구입할 때 네. 잘 모를 텐데 어떤 성게를 골라야 좀 맛있는 성게를 볼 수 있을까요? 알이 굵고 또 이제 그 물이 이제 성게가 좀 오래돼가면은 알 깔려고 그 준비 과정이랄까 좀 하얀 물이 나와요. 그냥 그 물 나오기 전에가 제일 맛있는 거. 안녕하세요, 삼촌. 예. 네. 지금 막 뭐 골라내시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여기 시꺼도 여기 가시하고 여기 찌개기 요런 내장에 그 요러고. 오. 요 잔잔한 요 실닮은 거 다 깨끗하게 다 줘야 돼요, 이거. 아, 제 눈에는 뭐 별 안 보이는데 다 보이시나 봐요. 그 안 보이면 안 되지. 더 깨끗하게 줍다 봐도 또 들어가. 그렇구나. 그건 먹는 거 아니었군요, 보니까. 아니, 먹어도 지장은 없는데 사가는 사람이 좀 보는 것이 안 주니까 줍지.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거는.
이 동일리 성게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더 좋은 점이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게 여기 물조류가 좋은가 봐. 그러니까 맛도 좋고 여기서 아까 고르는 거 봤지? 그렇게 깨끗하게 고르고 물도 딱 이렇게. 아이고 나 이거 또 여기다 버렸네. 여기다 넣으니 물 받쳐야 되는데 거꾸로 놨다. 이 물로 여기서 물 이거 완전 싹 빠트려. 그래 이거 물은 없고 성게 알만 때까 구두개 해기네 다 담아놓지. 아까 고르는 거 봤지? 그거 다 거기 가시 찌개기 뭐 그 내장에 붙었던 그 조그마한 줄기 실거리 닮은 것도 다 깨끗하게 다 골라내야 돼. 지금까지 작업하신 거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좀? 작업한 거? 네. 작업 많이 못했어 아까 요거. 성기가 알이 잘 되니까 얼마 못했어 요거. 와, 요거랑 이제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아직 물 더 빠져야 넣지. 이거 물이 하나도 없잖아. 이 정도 작업하시면 몇 시간 정도 걸리셨어요? 몇 시간은 아니고 몇 분이야 지금. 아, 몇 분 만에? 요거는 몇 분이야. 몇 시간 걸리면 안 되지. 이것도 또 보이네 이렇게. 현재 동일리에는 80이 넘은 최고령에서 42살의 해녀까지 14명의 해녀가 있습니다. 숨을 참고 깊은 바닷속을 맨몸으로 들어가야 하는 물질 작업이 고단해도 평생을 함께해온 이 바다를 떠날 수 없다고 하네요. 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고단하세요? 힘들죠. 그 물속에 숨 참아서 물속에 내려가가지고 그거 캘 적에 그거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와. 그러면 숨 다 먹고 막 올라와. 그렇게 할 때는 힘들어. 네. 아니 보통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 안에 이제 안에 성게 말고도 다른 게 많이 보였을 텐데 오늘 좀 안 보였나 봐요? 아니 보일 땐 문어도 보이고 근데 막 문어들도 막 그 저 낮에도 물 싸면은 막 다른 저 동네에서 와가지고 다 잡아가 불어. 그러니까 많이 안 나 문어도. 맑고 깨끗한 청정 제주 바다는 풍부한 해산물을 품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제주 바다를 누벼온 강인한 제주 여인들의 표상 해녀. 오늘도 깊은 바닷속을 자맥질하며 싱싱한 해산물들을 건져 올리는데요. 늦봄에서 초여름까지 제주의 제철 음식 가운데 하나인 성게. 바닷속에서 두툼하게 알을 품은 황금빛깔 귀한 성게는 마니아들이 사랑하는 별미 중 하나입니다. 지금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성게로 입안 가득 바다 향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